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수십 명이 무리지어 명품 매장만 골라터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 당국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십 명이 유리를 깨부수고 진열돼 있던 명품들을 쓸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깥에 준비해놓은 차량을 타고 달아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매장 직원과 보안 요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There is things going on in the world that are a little bit scary and unfortunate, and I don't know what the reasons behind them are. 최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선 수십 명이 떼를 지어 다니며 매장을 통째로 털어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 모두 4곳이 털렸는데 가장 최근에 표적이 된 곳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강도들은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명품 매장을 노렸습니다. 두 주 새 파악된 피해만 수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시카고 한 전철역 근처에서 SNS를 통해 모인 청소년 400여 명이 상점을 약탈하며 시민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시 당국은 합동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No Angelino should feel like it is not safe to go shopping in Los Angeles. No entrepreneur should feel like it's not safe. Those who commit these crimes will be caught.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도주 차량을 운전하거나 훔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역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